다음 뭐죠? 유노 4번. 유노. 예. 윙크 드렸어. 박민수. 요거 자. 이분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인기 멤버였다고 해요. 틴탑이라는 그 남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고, 뭐 탈퇴를 하고 가는 노선이 다른 노선보다 좀 특이합니다. 예, 이력이 그 근황 월드컵에 나오셨던 분이고, 노가다도 하고, 뭐 잔디깎기 이걸로 몇 시간 해서 이제 돈을 또 버시고, 지금은 또 유튜브도 뭐 운영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동방신기 유노유노를 또 저격했던 그 영상이 지금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커뮤니티에 여기저기 일파만파 많이 퍼졌더라고요. 뭔 내용이냐면,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노유노 씨가 이제 방송계에 정말 그 열정이 가득한, 좀 과다한 열정? 과욕? 예. 좀 그런 열정이 되게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좀 그 캐릭터가 잡혔잖아. 실제로도 그렇대요. 예. 자, 유노유노가 만사에 열정적이어도 안 좋다라는 것을 그분을 삼아서 내가 예시를 드리고 싶다. 여러분, 열정이 과하면 안 좋아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 열정적인 거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줘요.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가수 때요, 리허설을 했어요. 리허설이라는 건 여러분들 적당히 대충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모든 곳에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랑 그분은 전혀 상관없는 그룹이잖아. 그럼 내가 좀 리허설을 좀 대충 했어.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같은 소속사도 아니고 같은 뭐 아이돌이지만, 같은 아이돌이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리허설을 대충 했다고 유노유노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냐면, 야, 틴탑 니네 요즘 잘 나가나 보다. 리허설 대충 하고 이렇게 비꼬더라. 그래서 혼난 적 있냐? 저 유노유노한테 많이 혼났어요. 한때는 무대 옆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눈도 안 좋고 무대 옆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근데 쌍욕을 박으시더라고요. 인사 똑바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성격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보통 이제 음방은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본방, 무대를 하는 게 세 번입니다. 거기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리허설인데 새벽부터 어떻게 사람이 모든 파워를 내서 하겠습니까? 물론 유노유노 그분은 그럴 수 있죠. 이제 해외 같은 곳에 음악 방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그 리허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되거든요. 드라이 리허설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드라이하게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0명 이상의 가수들이 한 무대에 올라와서 적당히 대충 노래를 부른다면 떼창. 근데 거기서 좀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도 저 군가 부를 때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모습을 포착하고 유노유노가 뭐라고 했나 봐요. 나타신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해 저는 인사도 잘 안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큰 노력이 필요해요. 뭐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인사들 때문에 그분한테 혼난 적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 잘 안 하는 걸 혼내는 건 좋다 이거야. 당신이 바른 청년이고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럴 거면 당신도 바른 사람이어야 되지. 맨날 씨발 그냥 다 같이 쓰는 방송국 화장실에서 존나 불편하게 담배 쳐 피우고 있고. 이건 이제 폭로의 내용이네. 방송국 화장실에서 존나 불편하게 담배 쳐 피우고 있다. 화장실을 모든 가수들이 쓰는데 거기 화장실에서 이제 담배를 폈다. 후배들은 화장실 오줌 싸러 가는 것도 불편해. 맨날 거기 담배 쳐 피고 있고. 금요구역인데 여기다 지금 뭐 욕을 또 했어요. 다른 분들이랑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예.
이 영상에서 이제 이런 언급을 했어요. 어,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재수없어 보이고 지나가면서 뭐 인사도 좀 할세 잘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럴 거면은 당신도 바른 사람이 돼야지. 맨날 씨발 그냥 그 다 같이 쓰는 방송국 화장실에서 존나 불편하게 담배 처피고 있고 씨. 야 그렇게 하면은 뭐 후배들은 뭐 화장실 오줌 싸러 가는 것도 불편해. 맨날 거기서 담배 처피고 있고 금연인데 가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한테 제가 이라고 했는데 어 죄송합니다 네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어 굉장히 좀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한 분 같다 보니까 이런 성격은 절대로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힘들지.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 뭐 울 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택한 길이잖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뭐 리허설이 잘못된 리허설을 좀 대충대충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한 유노유노가 이게 가요계 그러니까 가요계 뭐 연기 다 뭐 배우들 뿐만 아니라 이게 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런 선후배 그게 좀 있잖아. 예체능은 어쩔 수 없다고 봐. 어, 예체능 어쩔 수 없다고 봐. 연예계에 마음 떴으니까 저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 아이고, 인사 좀 못할 수도 있지. 그 인사 못했다고 와가지고 막 쌍욕받고 하면은 어떡하냐. 어,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 어,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경솔하다는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미 연예계에 맘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고 요글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건 또 뭐야? 레드벨벳 조이가 말하는 유노유노. 제가 NCT 친구들의 첫 콘서트를 보러 갔어요. 근데 저도 첫 콘서트 했을 때 엄청 힘들기도 하고 되게 감격스럽기도 하고 내려오면 박수 쳐줘야겠다. NCT 같은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무대를 하고 흥건히 땀에 젖은 후배들에게 유노유노는 20분 동안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세상에 어 그때 그거는 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 애들이 앉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땀 줄줄 떨어지면서 네네 거리는 거 듣고 있는 거예요. 어, 그 또 한 분 저희 레드벨벳한테도 이제 얘네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야겠다 싶으셨나 봐요. 연습 끝나고 다들 남아. 그래서 너무 겁이 났죠. 우리가 뭐 잘못했나? 약간 그런 이미지인가 봐. 어, 두 시간 동안 열정의 면담을 했다. 어 약간 강호동 아저씨과 같아. 어 지치지 마. 지칠 자격 없어 우리. 어 우리들은 새벽 4시지만 시청자분들은 저녁 6시야. 약간 그런 열정. 예. 근데 같이 뭔가 연계되는 그런 예능을 한다든지 같은 팀에 소속이 돼 있다든지 같은 기획사에 소속이 돼 있다든지 뭐 그런 연계성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봐. 근데 다른 회사의 아이돌들한테 그런 얘기를 과연 할 만한가 에 대해서는 난 좀 그렇다고 봐. 어 물론 사람마다 받아들이기 다르겠지. 어 야 너 태도가 왜 그래. 어 니네 걱정해서 해주는 거야.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어. 누군가가 내가 엇나가고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바로잡아줬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 내가 나한테 인지를 시켜주면 그거는 또 내가 이 사람에게 지적을 받으면서 뭔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은 굉장히 무례하고
뭐 연예인들 가는 화장실에서 막 담배 뻑뻑 피고 있고 저 사람 그 박민호 씨의 말대로라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예. 박민수? 박민호? 아, 박민수. 그리고 윤호윤호가 완전 무결한 사람인가? 그런 말하기에는 또 얼마 전에 또 그 뭐 코로나 시기에 그 사건이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좀 그 시선으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방면의 시선으로. 그래요.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윤호윤호가 잘하냐, 좋으냐고. 웨딩 드레스 입으니까 좋아? 호텔에서 결혼하니까 좋아? 연기는 못해요. 연기는 확실히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호윤호가 기본 베이스가 연기인가? 너 너무 멋져.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H.U.G.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yeah.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Yeah. 열정 있으시잖아. 열정 있으시잖아. 춤 잘 추시잖아.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연예계 소식 또 인플루언서 같이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요거 저번에 못 다뤘거든요. SM 엔터테인먼트 보아 욕한 년들 다 나와. 자, 보아로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보아. 그 보아 씨가 핫한 그 드라마에 출연을 했습니다. 조연으로.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드라마에 출연을 해서 연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드라마에서 나온 얼굴이 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아의 얼굴의 모습과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을 줬다. 근데 이렇게 요 짤들이 이제 좀 돌고 요게 이제 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많이 퍼졌어요. 예. 그 출연했던 스크린샷은 없나요? 휴대폰으로 한번 찾아. 아마 요거일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얘기 잘 됐대. 바로 지나가. 응, 잘해. 믿을게. 다녀올게. 응. 연기가 그렇게 나쁘다는 느낌은 또 안 드는데, 예. 자, 그래서 이게 그 처음부터 쭉 보여드리죠. 저번에도 오시에서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응 방식이 이제 악플이 달렸어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이제 연기를 했는데 그 모습이 좀 흡족하지 못했던 일부의 어떤 네티즌들이 공격을 좀 했죠. 얼굴이 좀 달라졌다 뭐 이러면서 요 짤까지 해가지고 같이 덤으로 뭐 여자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가수고 연기자고 다 떠나서 그냥 뭐 많이 의뢰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관리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하고, 하면 했다고 욕하고, 살 빠졌다고 욕하고, 살 좀 찌우라고 욕하고, 살 찌면 돼지 같다 욕하고, 니네 면상은 모르지만 인생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 미안하지만 난 보아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미안하지만 난 보아야. 어떤 이들은 졸라 어글거려. 뭔 소리야? 졸라 어글거려. 네 아줌마. 아, 대응 방식 되게 올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는 사람들 있지만, 저는 저번에 이 짤을 보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진짜 보아는, 그 보아의 업적은 대단하다. 예. 그 이효리도 못한 일본 진출에 물꼬를 틔운 게 보아예요. 예.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 라이브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정말 말 그대로 솔로 여가수 정말 역대급 퍼포먼스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보아의 그 업적을 아는 분들은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나이가 먹어가는데, 나이가 먹어가는 데 있어서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외모적으로 좀 더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뭐 병원의 어떤 시술에 도움을 받든지 뭐 어떤 도움을 받든지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이제 뭐 악플이 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대응 방식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야, 기싸움 하자는 거네 나랑, 이거 기싸움 하자는 거네, 뭐 난 보아야 미쳤네 하면서 더 긁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악플러들 대규모 고소 예고, 또 그 전에 또 이런 그 글도 썼어요. 예. 연예계 생활에 있어서 뭔가 되게 현타가 온 듯한, 정말 어떤 그 상실감과 비애감이 이제 그 느껴지는 이런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계약 끝나면 은퇴해도 되겠죠? 은퇴를 암시하는, 응원하는 팬들도 많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보아의 팬이, 정말 일부 아니냐. 뭐 얼굴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지만 보아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고, 뭐 악플을 안 받는 연예인들이 찾기가 오히려 힘들 정도로, 왜 저렇게 안 좋은 얘기, 긁는 얘기에만 이렇게 좀 긁혀서 저렇게 멘탈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줄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당사자가 돼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고, 사실 뭐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래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 그 나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글들에 자꾸 심취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거를 이해가 가고 이해가 안 가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그랬어요. 은퇴를 암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커뮤니티 고소 라인업입니다. DC, 엠팍, 인스티즈, 네이트판, 여성시대, 덕후. 근데 이게 대부분이 여초 사이트였다라는 거죠. 예. 자, 보아의 활동 이력을 봅시다. 방송, 내 남편과 결혼해줘, 최근 활동이었죠. NCT 유니버스, 라스트 아트, 뭐 댄스 가수 유랑단, K909, 스트릿맨 파이터, 스트릿 우먼 파이터, 보이스 오브 코리아. 사실 보시나요? 보셨나요? 못 봤어요. 응? 이런 프로그램들, 예, 소비하는 층들은 사실, 예, 여자분들이 많죠. 이게 내가 진짜 그 뭐 되게 저열한 남녀 갈라치기로 제가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남자들도 어떤 그 악플에 대한 지분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여초 사이트였다라는 거죠. 예. 왜냐?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관심이 없죠. 예. 남자분들의 대부분 정말 보아의 팬으로서 오랫동안 이제 보아를 좀 좀 애정하는 그런 일부의 남성분들 제외하고선 사실 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예. 최근의 활동들이 대다수가 약간 여성 편향적인 그런 방송들이 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여초 사이트였다. 아. 대규모 고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보아 고소 공지 뜬 후 덕후 군항. 자, 그 덕후는 굉장히 좀 제가 또 인식이 또 안 좋은 게 그 안산 선수 논란이 있었을 때 덕후 들어갔다가 저 지금 정신적으로 그때 굉장히 피폐해졌었거든요. 예, 이거는 뭐 신혈을 넘어서서 하나의 종교? 그냥 합리적인 판단, 뭔가 그 논리, 기본적인 논리, 아, 최소한의 논리, 그런 것도 없는 뭔가 그런 집단 관계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때 안산 선수 논란이 있었을 때 이제 그 덕후를 처음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댓글들 보고 정말 기절초풍했었어요. 예. 그냥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뭔가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정도였는데 무튼 덕후에는 이런 이 보아의 고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고소 당했을 때 꼭 기억하자. 일정을 연기해라. 참 좋은 거 가르쳐주네요 진짜. 먼저 형사에게 연락이 왔다면 조사 일정을 잡거나 일정이 잡혔으니 해당 날짜 오라는 경우가 많음. 그냥 정신병이야 COPF 사람으로 보면 안 됨. 고소장 확보. 내용 작성. 청구 기간, 공개 방법, 수령 방법, 마지막으로 청구 정보 입력 후 청구 버튼 클릭, 최종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 공개 여부 일정은 10일 내 따라서 조사 일정 10일 이상 여유 둘 것. 그러니까 고소를 당했을 때 곧바로 출두하지 말고 본인 일정 때문에 언제 가겠다 언제 가겠다 최대한 미뤄라. 그리고 준비를 해라.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메모 중이다. 그래요. 미룬다고 죄가 덜어지지는 않아요. 미룬다고 죄가 덜어지지는 않는데 모욕죄나 이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명예훼손 다 이 공연한 곳에서 타인을 비방했을 시 정도가 심할수록 벌금도 세게 맞고 유죄 판결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버에서 사이트 서버에 최소한 이제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데이터 그 그러니까 서버에 로그라 그러죠. 로그가 남는 그 기간이 또 있습니다. 예. 그 기간 동안 지울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지워도 그 로그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도 미련하게 뭐 고소 당했을 때 날짜를 미뤄라. 매를 늦게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매가 안 아픈가요? 덜 맞나요? 예. 매 맞을 짓을 안 하면 되겠죠. 예. 자, 아주 한심한 일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뭐 있죠? 그리고 이제 현아 용준형 요거 봅시다. 현아 용준형. 제가 올렸으니까
연예계 소식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현아, 현아 용준영 언급 후폭풍. 예. 자, 그 어반자카파 맞죠? 조연아, 조연아 씨 그 채널 어반자카파의 조연아 씨 채널에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서 뭐 이런 썰을 풉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갔는데 저는 오늘 끝나고 만나려고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는 이걸 보면 힘난다. 요즘 연애하니까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사람들 시선 정말 신경 안 써요. 예. 그러니까 현아라는 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정말 본인의 행복, 예, 그 본인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아. 그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실 뭐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지껏 이런 가수가 없자, 이런 연예인이 사실 없잖아. 그죠? 같이 찍은 휴대폰 배경화면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힘이 난다. 사랑꾼 면모를 드러냈다. 조연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현아야, 나도 너처럼 연애하고 싶다.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자기가 좋으면 그냥 만나지 않나. 현아는 이유를 밝히면서도 나는 왜 매번 걸릴까? 하며 한숨 쉬며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에 대해 대중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용준영과의 열애를 들킨 것이 아닌 직접 SNS를 통해 공표했기 때문에, SNS로 이제 스스로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용준영과 손을 맞잡은 커플 사진을 SNS에 게재하며 열애 중임을 밝혔다. 목격담도 안 떴는데 먼저 공개한 거다. 먼저 공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언급을 하느냐. 아, 본인의 연애에 대해서. 네, 남친. 왜냐면 용준영 씨가 그 과거 이력이 있잖아요. 용준영 씨가 뭔 이력이 있어요? 그때 그 단톡방 그 사건. 단톡방 사건?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 예. 근데 용준영은 뭔 처벌받은 게 있나? 그들과 어울렸다고? 본인이 인정하고 탈퇴했잖아요, 하이라이트. 무혐의긴 한데. 무혐의잖아. 예. 근데 그, 공유받은 뭐 불법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서 인정하고 난 뒤에 탈퇴해. 아, 그러고 스스로 탈퇴했어? 예. 팀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예.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떠안고 나갔잖아. 근데 그걸로 계속 족쇄처럼 잡고 있는 건 뭐야? 그러니까 댓글을 보시면 돼. 제가 링크를 드렸는데. 링크 줘봐봐. 예, 나 이거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네. 무혐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함? 아니, 혐의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떠안고 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족쇄가 잡히면서 이렇게 필요가 있나 싶어. 그러니까 뭐 까는 사람이 뭐 까겠지만 나는 나 같으면 그냥 안 깔 것 같은데 나는. 깜방을 간 것도 아니고. 90%가 좀 안 좋은 댓글이. 아, 요 댓글이. 이게 약간 캔슬 커처네. 그러니까 현아가 지금 많은 팬들은 팬이라고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뭐 제3자든 대중들은 현아의 행복을 응원해주고는 싶으나 과거의 어떤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용준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것도 있어. 근데 사김으로 인해서 뭔가 나는 용준영에 대해서 캔슬 컬처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아와 연결성, 그래서 그 연결성으로 인해서 다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자꾸 공개하는 것. 너의 연애는 너의 연애로서 진행을 하되 용준영을 마주하고 싶진 않은 게 대중들의 마음인데 그게 아니라 자꾸 용준영을 언급하고 이렇게 바이럴 한다 이거지. 요즘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행복해. 자, 그럼 현아는 어느 채널에 나와서 솔직하게 인터뷰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용준형에 대해서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지만 대중들은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좀 더 성숙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이야기야. 솔직하다고 모든 것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 같아. 이거는 이 댓글들이 다 맞는 얘기 같아. 네 사귀고 뭐 네 행복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용준형 자꾸 언급하는 것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걔가 뭘로 팀을 탈퇴했느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으로 거기에 있던 멤버이지 않냐. 그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였지 않냐. 스스로 인정도 하지 않았느냐. 법적으로 처분은 안 받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으므로 뭐 그런 거네. 이해 가시죠? 제가 뭐 좀 간결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꼭 큰 악플들 뭐 그런 것들에 휘청이지 않아요. 근데 나는 되게 웃긴다. 그런 거에 휘청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 한 줄 봐봤자 솔직히 저희 요즘에 인스타를 끊었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팬들한테 진짜 미안하긴 한데 우리 아인들한테. 근데 이제는 좀 해야죠.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창구를 또 만들고 있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근데 너 팬들한테 엄청 잘하잖아. 얘 옥조공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유명한. 진짜 진짜 김신영 쇼인가요? 아, 요런 걸 또 이렇게 좀 적시적소로 또 이렇게 요런 채팅을 쳐가지고 굉장히 저를 또 웃겨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때 많은 걸 해주고 싶다. 나중에 내가 원하는데 못 해주면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팬들한테 약간 고마운 게 크긴 할 것 같아. 하다 보면은 나의 행복에 가치에 대해서 어느 순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나의 지금 현재 그런 것. 뭐 남자친구 언급 크게 하는 부분은 없는데. 근데 이미 결론은 나온 것 같아. 나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언제나 사실에 입각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언제나 적시적소에 얘기해야 해. 하지만 책임도 있어야지. 그래서 뭐 본인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준 남자친구이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잖아. 현아를 좋아하는 거지 현아를 사귀는 남자친구까지 좋아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공감이 좀 가네요. 전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 그리고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긴 해. 왜냐면 사람 일은 몰라. 사람 일은 또 모르고 또 거기다가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언급을 함으로써 뭔가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런 본인이 의도치 않았던 솔직함 때문에 그것을 호감작이라고 대중들이 여기고 더 몰랐던 나처럼 몰랐던 사람들 이런 일이 있었어? 아 지금 사귄 사람이 이런 이력이 있었어? 더 뭔가 그렇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긴 해. 그래요. 코트님 일부 악플 다는 대중들이 코트님 여친을 싫어하면 여자친구 언급도 못하고 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가 흠이 있고 좀 아니다. 뭔가 이건 보인다. 결론이 안 좋게 끝날 것 같다. 코트야. 라고 한다면 저는 좀 고민해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진짜 냉정한 얘기지만 집단지성의 그 판단이 되게 옳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협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집단지성의 판단이 되게 옳더라. 그래서 저번에 김밥집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틀었잖아요, 생각을. 그러니까 내 건조대로만 쭉 생각하고 가는 것도 뭔가 나를 의심할 줄도 알아야 돼.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 악플 다는 일부 악플러들이 집단지성이라고 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한 거랑 지금 저 일이랑 같이 연결지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집단지성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당신이 멍청한 거고 편협한 거고 빡대가리라는 거야. 나를 지금 내 얘기를 했잖아. 채팅창에 저 새끼 병신님 그냥 저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게. 자꾸 말꼬리 잡고 알아먹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꼬아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저 일에 네가 공감한다며 지가 한 말도 부정해버리네. 빡대가리네. 나랑 싸우고 싶은 것 같은데, 싸우고 싶으면 당장 지금 청라 롯데캐슬 앞으로 와. 정문 앞으로 야차룰로 뜨자. 야차룰로 그냥 곤죽을 만들어버릴 테니까 찾아와서 채팅창에 얘기해. 별풍선 100개 쏘면서. 나 지금 청라 롯데캐슬 앞이야. 야차룰로 붙자. 바로 붙어줄게. 흠씬 두들겨 패줄게. 밟아줄게. 발로 차줄게. 먼지나게 패줄게. 너 패서 미세먼지 일으킬게.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고 알아먹을 만큼 내가 어느 정도 설명을 덧붙였으면 좀 너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그 마인드로 조금 해석을 해봐. 꼬아듣지 말고. 그런다고 네가 똑똑해지니? 네가 생산적으로 변하니?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 네가 싸우려고 하는 건지 내가 편협한 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볼게요. 자, 현아 용준영 커플 거센 비난. 자, 다음 또 저 이 김세론 있네요. 김세론. 김세론 또 SNS 업로드 비싸. 자, 김세론 볼게요. 야, 김세론 양. 많이 올라왔네, 뭐가? 아, 이거 작년이었구나. 맨 위에 거. 자, 김수현 사진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정한다 했었죠. 이제 일단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대충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다음 편이 나오면, 이거 아는 건데 왜 또 얘기해? 다음 편이 나오면은 지난 이야기가 앞에 좀 나와야 돼. 그래야 좀 복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지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했던 얘기를 또 한다고 느끼시더라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했죠? 뭐 감성팔이 했죠? 뭐 친구 알바하는 카페 가가지고 잠깐 기념으로 사진 찍은 거였는데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감성팔이 하려고 또 카페 알바하고 있는 것처럼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처럼 쇼했죠?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호소했지만 읍소했지만 결국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더 좋은 재판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시도를 했죠. 비호감이 더 안 좋게 흘러갔죠. 우하향했죠. 그런 상황에서 드라마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예, 편집 많이 당했죠. 예, 그러고 있다가 조용하고 있었는데 김수현이 지금 네, 그 드라마로 흥했죠. 같은 기획사에 소속돼 있었죠. 근데 얼굴 맞대고 뭔가 약간 연인 느낌이 나는 사진을 찍은 것을 이제 업로드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김수현에게 왜 똥을 뿌리냐. 자숙해도 모자랄 만경에 왜 그 사진을 업로드해가지고 이렇게 기분 안 좋게 만드냐. 눈치도 없냐. 뭐 이런 이렇게 몰렸죠. 그래서 기자들이 연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다.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다 라고 했죠. 하지만 김세로는 그의 침묵을 존중하겠다 라고 뭔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했죠. 확실하게 밝힐 것도 아니었으면서 업로드했다가 삭제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과시욕이다. 아직까지 애기 때문에 김수현이랑 한때는 뭐 이렇게 뭐 연인인지는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죠. 연인이었을지도 모르고 그랬다고 할지언정 지금 현재 사귀는 사이도 아니라면 업로드해서는 안 되겠죠. 예, 실수를 범했죠. 그랬는데 의미심장하게 뭐 그의 침묵을 존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죠. 아주 편협한 언플이죠. 그런 짓을 해서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안타깝죠. 예, 그랬는데 그 이후에 결국 이제 연극 쪽으로 빠집니다. 연극 쪽으로 가서 활동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 근데 건강상 이유로 연극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공연 예매 사이트에 이름이 올려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를 결정했다라는 그 이제 소식이 최근 소식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복귀가 무산됐죠. 근데 또 SNS에 뭔가가 올라옵니다. 예. 이것도 비싹됐다고 합니다. 예. 뭔 내용이냐? 상사에게 사과하는 법. 둘 다 쇼츠인데요. 뭐 본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아요. 상사에게 사과하는 법 볼게요. 릴스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죄송해요. 릴스구나. 네, 죄송하고 죄송한데 왜 죄송하냐? 안 죄송해서 죄송해요. 라는 대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릴스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릴스를 인스타를 들어가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믿을 수가 없네요. 지금 랄프가 뒤에서 미리 보고 한 얘기는 안 죄송해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어서 죄송해요. 릴스는 검색이 안 되나 봐요. 혹시 해당 이 영상이 유튜브에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좀 URL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이거네요. 그냥 그만들 좀 하면 안 돼요? 공효진. 그냥 그만들 좀 하면 안 돼요? 이거네요. 그만들 좀. 자, 요 짧네요. 그냥 존나 힘든데 그냥 그만들 좀 하면 안 돼요? 진짜. 원본 가져왔습니다. 원본. 죄송하고 죄송한데 왜 죄송하냐? 안 죄송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하고 죄송한데 왜 죄송하냐? 안 죄송해서 죄송해요. 안 죄송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변압기 쳐부순 건 아주 잘못했죠. 어린 나이에 술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공공기물 파손을 했죠. 그 이후의 대처가 가만히 SNS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사실 지금 어떤 드라마가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거는 가장 잘 풀렸을 때 예시고. 근데 이제 또 어리고, 뭐 어리다고 모든 게 용서해야 되냐, 뭐 그건 아니지만, 너무 지금 뭔가 자충수에다가 자꾸 이제 그 저 패착을 계속 두고 있잖아요. 예. 아주 안 좋은 최악의 수만 두고 있는 김새론에게 응원을 해줄지는 못하겠지만, 쉴드가 안 되네. 쉴드가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러다가 만약에 안 좋은 좀 뭔가 그런 그 저 선택을 할까봐 조금 걱정스럽기도 해요. 예. 너무 지금 궁지에 몰려 있고, 너무 이렇게 그 절벽 끝에 몰려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괜히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기 자신의 어떤 중심을 잡고 이제 그대로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멘탈이 굳건한 사람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궁지에 사람이 몰려 있으면 내가 죽어야 되나? 아, 내가 왜 태어났지? 난 빨리, 아니 난 죽는 거 말고는 뭔가 이게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다행인 건 크게 관심을 안 주고 있어요. 어떤 그 커뮤에서도 이제 약간 김새론 이꼬르 노답 뭔가 이런 느낌이라서, 김새론 이꼬르 노답 이게 이제 지금 뭔가 정형화돼버린 듯한 느낌이라서 얘는 아예 노답이야, 좀 이상한 애야 이렇게 돼버려갖고 크게 관심도 안 갖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예. 그냥 열받기보다는 그냥 한숨 나오는 거죠. 계속 이상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대치를 더 떨구면 떨궜는데 거기에 뭔가 분노까지는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 그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계속 하는 행동들이 기대치를 더 떨구고 더 이상 이제 미천이 드러나갖고 더 이상의 어떤 그 기대치는 없지만 거기에 뭔가 내가 분노할 여지가 있느냐? 난 그건 또 아니거든. 왜냐, 김새로는 어리고 또 어떤 사람인지 좀 보인다. 지금까지 어떤 행동들을 보면은 이제 어리숙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반응하겠지라는 뭔가 이상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그냥 SNS를 좀 끊고 좀 여행을 좀 다녀오거나 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뭔가 연예계에서 내가 없어지고 밀려서 뭔가 그런 조바심보다도 뭔가 지금 활동할 때가 아니라고 봐. 자기 자신부터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예인 걱정을 왜 하고 있느냐 이런 현타가 또 들기도 하네요. 그죠? 연예인 걱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씩 우리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어떤 연예인들의 어떤 목숨을 끊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좀 뭔가 이런 생각해 볼 법한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디서나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글 쓸 때 채팅이건 글이건 댓글이건 항상 생각을 하고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고 다음 소식도 볼게요.